여러분, 존스 홉킨스라는 미국의 의대가 있습니다. 이건희 씨를 수술한 병원으로 유명하죠. 그 대학의 버터 보겔스타인이라는 박사가 세계 69개국 암 환자 48억 명, 그들이 걸린 17개 종류의 암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암 환자 48억 명을 데이터로 삼았으니까. 분석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니까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암에 걸린 케이스는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서 딸인 내가 역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불과 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고 호흡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은, 우리 단어를 동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이 발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꽉 은혜로 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생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제 귀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토스토예프스키의 영상을 접했습니다. 이 사람은 1881년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맘도 합니다. 첫째, 그는 어렸을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농노, 다시 말하면 머슴에게 처참하게 살해가 되는 것을 어린이 꼬마가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아이 토스토예프스키에게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그는 젊었을 때에 단체제 인사가 되어서 사형장에 섰습니다. 사형장에 붙잡혀 눈이 감겨 있는데 5분, 2분, 1분, 이 소리는 여러분 우주선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안타깝게도 그는 평생 동안 간질로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간질병은 고치기가 참 힘든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병은 정말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어느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쓰러지는 순간은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 모습을 한평생 그가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짐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간질이라는 것을 마치 십자가를 지듯이 지면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 백치라든지 유령이라든지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작품에 보시면 예외 없이 간질로 힘들어하는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를 거기에다가 투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스토예프스키만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새끼 밥을 우리가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운동도 가능한 열심히 해야 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한다. 스트레스는 가능한 받지 않아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주서들은 여러분 상식까지도 동원해서 우리는 점점 죽음에서 가능한 멀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러한 우리를 계속 자기에게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덤 속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냥 밀쳐버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BC 1300년경에 일어났던 한 실화를 무대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무대의 커튼이 천천히 올라갈 때에 무대는 아주 잿빛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완전히 올라갔을 때에 여기서 픽! 저기서 픽! 하고 무대 위에서 쓰러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누가 쓰러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 그 공동체의 리더격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픽! 하고 쓰러집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또한 대단했습니다. 경험도 있었고 판단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동네에 흉년이 들자마자 그는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야! 짐 싸. 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내가 이래도 엘리멜렉이야. 나를 믿고 따라와. 이렇게 가족들을 책은대어 그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이렇게 자신만만히 하던 가장 엘리멜렉이 픽 하고 쓰러지더니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아빠 하나 믿고 따랐던 가족들은 닭 쫓는 개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는 땅을 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래도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머니 우리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어머니 그만 우시고 다시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 두 아들이 양쪽에서 팔을 껴서 쓰러져 있는 엄마를 일으키는 겁니다.
보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순간 큰아들 녀석이 픽 쓰러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병이 들었어. 말론이라는 말은 병이라는 뜻이에요. 병이 들어서 이 엄마는 이 큰아들 병수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또 돈이 엄청나게 또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고도 헛수고가 되어버린 채 큰아들이 먼저 세상을 탁 떠나버리고 마네. 작은 아들이 있으니 작은 아들 내가 의지해야지 바라봐야지 하고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작은 아들도 어느 순간 그냥 픽 하고 쓰러졌더니 엄마 곁을 떠나버립니다. 두 아들을 어머니는 가슴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믿었던 남편 떠나고 아들 둘 세상 다 떠나고 돈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돈이라도 있어야 내가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고 곳간문을 촥 열어보니 글쎄 곳간이 텅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2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갈 때는 넉넉했는데 어느 순간 재물을 모으기는 커녕 재물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재물이라도 있어야 노후를 보낼 터인데 말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였습니다. 몸이라도 성해야 폐지라도 주어서 살아가죠. 몸이라도 성해야 동냥이라도 하지요. 그런데 자기의 몸을 들여다보니 웬걸 이미 다 노쇠해서 그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이가 나옴이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미 나오미는 완전히 늙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믿었던 남편 픽 쓰러졌죠. 두 아들 픽 쓰러졌죠. 재물도 다 사라졌죠. 여기에 건강까지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나오미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여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여러분 한쪽에 푹 기대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살랑살랑살랑 바람이 불더니 그 바람결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신을 집중하여 바람에 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니 그 소리는 이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양식을 주신다 하는 소리였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자기 백성을 그 하나님은 돌보신다. 그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계신다.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 소리 앞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번 돌아가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밤에 잠을 자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합니까? 그러나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처지가 전혀 못 되는 것입니다. 남편, 그렇게 됐죠. 세상에 두 아들, 그렇게 됐죠. 재산도 다 날려버렸죠.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가 완전히 노쇠한 상태에 있죠. 빈털터리로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다른 곳도 아닌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전부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뒷공론을 할 터인데, 수근수근 될 터인데, 내가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나오미가 자기가 잘 되고 출세했으면 얼마든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태로는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에게, 자기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에, 뭐 대단한 제사장이 와가지고, 능력 있는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들려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냥 바람결에 들려준 그 소리에 이 나오미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기회를 떠났습니다. 과감하게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위를 잠시 보시면 저 위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끊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것을 성경에서는 구렁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성수대교가 탁 무너지니까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다가 그냥 탁 건너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이 구렁텅이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에요. 이 구렁텅이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요. 큰 구렁텅이에요. 그래서 이 구렁텅이를 메워 주시기 위해서 구렁텅이를 다시 메우고 그 위를 길로 깔아주시기 위하여 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끊어진 그 구렁텅이를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덮으시고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제 이것이 탄탄한 길이 되었다. 나를 밟고 넘어가면 너희들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 되었다. 큰
구렁텅이, 그 구렁텅이를 내가 내 몸으로 메꾸었다. 이제는 탄탄한 길이 되었다. 나를 밟고 넘어가기 하면 너희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며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주제가 생명의 길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구렁텅이를 메꾸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생명의 길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을 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입니까? 모르밤입니까? 나옴입니까? 루시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들어야 할 얘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들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신 이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렁텅이의 해결자이시요 길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혹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을 믿는 그 길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